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3 프로 가지고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떻게 찍는 게 어떤 느낌이 나고, 이렇게 찍는 게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탄도항이고요. 저희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 같이 나와가지고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볼게요.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가변 조리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ND 필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70mm, 166mm, 그러니까 7배줌, 3배줌 같은 경우는 ND 필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색감 같은 경우도 ND 필터가 있으면 조금 더 다른 진한 색감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ND 필터의 유무는 있다면은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왕 사용하실 건 프리엘의 올데이 8팩 한번 구입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우선 저를 정면에 딱 두고요, 이 상태에서 웨이포인트를 하나 찍겠습니다. 이 자리가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자리, 두 번째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이포인트 다음, 속도는 기본적인 속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웨이포인트 시작을 하면은 맨 처음에 찍었던 이 자리까지 와서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날아가거든요. 이쪽으로 왔을 때 돌리줌을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할 거는 쭉 직진하면서 상승할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진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부드럽게 갈 거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쭉 직진을 하면서 천천히 직진할 거예요. 천천히 직진하면서 그냥 상승만 해볼게요. 상승만 위로 앞으로 가면서 상승. 대신에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을 넣으면 조금 전에 위로 하는 거랑 앞으로 하는 거랑 그게 일정한 속도로 됩니다. 아무리 손가락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미세한 움직임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 만져도 잡을 수 있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죠. 그래서 전진과 위로를 해놓고 크루즈 컨트롤을 눌러서 부드러운 영상,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가볼게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많이 상승했을 때 그때 좀 광활한 느낌을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What's there to hold in the light of this moon? My mind keeps searching, but my heart decides. 그 다음은 액티브 트랙이 있죠. 액티브 트랙은 꼭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찍을 때 쫓아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걸어서 저기까지 나가는 모습을 한번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람을 피사체를 찍을 때는 그 피사체가 충분히 인식될 수 있게 큼지막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누군지 알고, 멀리서 찍을 때는 멀리서 찍게, 가까이서 찍을 때는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사람이 누군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까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가까이 와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매빅3 프로는 70mm 망원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70mm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인물을 이쁘게 찍을 수가 있어요. 70mm의 특성상 이렇게 좀 압축이 돼요.
이때 조금 더 뒤로 보내시고 줌으로 확대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드론을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잡고요. 여기서 액티브 트랙을 누르시는데 액티브 트랙을 누르고 가는 방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보면은 평행 모드라고 있어요. 옆으로 밀면 평행 모드로 고르면은 저 드론은 항상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동하는데 찍기가 편해요. 여기에서 옆으로 갔다가 저 앞에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좀 가까이 와서 이 상태에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고도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얘가 정면으로 찍어주려고 계속 고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찍어줍니다. 뭐가 부딪히는 게 없는지 보시고 PY 같은 경우는 매빅3 같은 경우는 전방이 센서가 있지만 그래도 PY는 매번 장애물을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넓은 곳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PY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POI의 좋은 점은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주변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망원 70mm 카메라로 돌린다면은 배경이 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각 카메라는 배경을 많이 담지만 그만큼 집중도 안 되고 풍경이 부가 된다고 하면은 70mm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피사체, 사람이나 자동차나 그렇게 목표가 된 피사체가 중심이 되고 그 피사체 주변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POI를 빠르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로켓이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DJI 드론들 모두 다 퀵샷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로켓을 하고 제가 저기까지 걸어가 볼게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볼을 누르면 피사체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잡으면서 내 머리 위로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액티브 트랙을 사용할 때 이렇게 네모나게 하잖아요. 바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건물 같은 거 땅바닥도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비행을 하잖아요. 그럼 매우 부드러운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측으로 그냥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여기에서 뒤로 가면서 좀 멀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손으로 조종하는데도 매우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액티브 트랙이 있는 드론을 사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장엄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거는 퀵샷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그 로켓을 사용했잖아요. 로켓을 쓸 때 퀵샷도 피사체를 최대한 인식이 되는 범위 안에서 센터에 놓으려고 중간에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퀵샷을 사용할 때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로켓을 사용했을 때 움직인 것처럼 퀵샷을 사용할 때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미니3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랙이 없습니다. 퀵샷만 있기 때문에 그 퀵샷을 조금 더 피사체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3 프로 이상급에 대해서는 액티브 트랙이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액티브 트랙을 꼭 사람을 쫓아가는 자동차를, 피사체를 쫓아가는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역을 체크를 하고 그 후에 비행을 하신다면은 정말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영상을 만드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잘 찍을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 만들고 그러고 비행해 보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빅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매빅3를 구입하셨거나 매빅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저기 그 최근에 여기 궁평항에 인어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기 보시면 인어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